아까 청해나무 TV 김태입니다. 오늘은 해남 두린산 자락에 소정거를 걸어 왔습니다. 진짜 갔어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 아직 통과비도 하지 않고 청소도 하지 못했거든요.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고 아무튼 통과비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내려올게요. 이거는 뭐 특별하게 뭐 보험도 해주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강군이라 그냥 둔 상 그대로 뭐 작년 뭐 가을부터 해서 그대로 놓은 상태인데 한번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 한번 역시 강군이고 뿌리 많아서 뭐 겨울을 잘 나고 아무튼 상태도 좋네요. 역시 토종골은 밤만 많으면 겨울 나는 거는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바람이 불어서 좀 이금하기는 좀 그런데요. 그래도 뭐 시간이 이렇게 자주 나는 게 아니라 이 완도 같은 경우는 사슬회피가 많이 나오는데 형님 이쪽은 뭔 사슬회피 있어. 있나요? 지금 오, 이거 무겁네. 사슬에 풀 들어왔나 본데. 아직 여기는 벚꽃을 안 폈는데. 이야, 잠깐만요. 아니 아니야. 아 이런. 아, 엄청 강군인데 뿌리 망가졌네요. 왜 요황벌이 사라졌지? 지금 보시면 알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기대하고 왔는데 벌이 망가졌네요. 그러니까 망가졌다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이제 유황벌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 산란성 릴벌이 돼버린 상태예요. 보시면 정상적으로 산란이 나가고 잘 키우고 있어야 되는데 벌이 망가졌네요. 왜 유황벌이 사라졌지? 양봉 같은 경우는 유황벌이 없거나 그러면 이렇게 선풍을 하는데 한봉도 비슷하네요. 이게 제일 많은 거여서 했는데 아깝다. 이 전부 지금 산란성 일벌들이 지금 산란은 해놓고 지금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뭐 지금 보시면 왕대처럼 보이는데 왕대가 아니죠. 왜냐면 유황벌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왕대처럼 키웠다는 얘기는 이제 갈았네. 이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망가졌네요. 이렇게 벌이 엄청나게 많은 벌인데 저번에 내금했을 때 의왕벌이 어떻게 깨어버렸나? 이게 아쉽게도
벌이 망가졌어요. 지금 소리 들리시죠? 이제 선풍을 하는 건데 여왕이 없는 경우에 이런 현상이 있죠. 아, 아쉽네요. 일단 이거는 그대로 덮어두겠습니다. 딴 거 한번 보죠. 아, 아쉽네요. 김치.